지금 이전 세계는 우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호무역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지금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부국 강병을 해야 되거든요. 부자 나라가 돼야 되고 강한 나라가 돼야 되거든요. 그들을 어떻게 설득해서 양심의 세상으로 끌고 갈 거냐까지도 우리 지금 이 시대 보살은 고민해야 돼. 이 시대에 맞게. 농경사회가 아니에요. 지금은 산업사회의 극치예요. 여기서 어떻게 이 양심사회를 구현할 거냐. 이걸 지금 우리가 연구하는 게 예전 어른들이 알아도 말 못하고 또 시대적 제약으로 말 못하고 했던 거. 지금 우리는 말해도 안 잡혀가고 탄압 안 받잖아요. 지금은 할수 있어요. 그때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역모로 바로 잡혀갑니다. 저거 욕심 있다 하고. 사람이 다 똑같이 지금 잡혀갑니다. 저거 왕 되려고 저런다. 지가 왕 되려고 저런다.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못 돼서 그런 걸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에 태어난 보살들도 한계가 있어요. 그 시대 이상을 못 해요. 그 시대에 그 카르마가 엮여가지고 관계가 엮여서 경제, 권력, 사상이 하나로 엮여서 돌아가는 그 시대에 자유권이 많지 않습니다. 이게 업력이죠. 이 업력에서 도력으로 자유롭게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우리도 지금 이 틀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이 산업사회 틀에서. 세계 시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나라 있나요? 없어요. 중립국을 선언하고 싶죠, 우리도. 우리 건들지 마고 싶지만 중립국이고 나발이고 돈을 벌어야 살아남습니다. 돈 없으면 망합니다. 돈을 어디서 이윤을 우린 남길 것인가. 이 고민 안할 수가 없어요. 양반도 이 고민을 해야 돼요. 어떻게 내가. 아니, 공부를 계속하려면 농사를 지어줘야 돼요, 노비가. 내가 책을 보려면. 양심 있는 선비는 어땠겠어요? 노비들 감사하다. 그 덕에 내가 공부한다. 내가 꼭 공부 더 잘해가지고 인류 문명에, 인류 삶에 기여하는 그런 작품 만들겠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셨겠죠. 저것들 사람 아니야 하고 공부하신 분은 그 소시오패스 선비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대 타다고 있으면 안 되고, 아, 지금 이런 더러운 이 헬조선, 막이 세계 시장, 신자유주의, 노동자 탄압, 임금도 잘안 올려주고, 올리면 또 뭐, 또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쉬운 얘기가 하나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얽힌 관계 속에서 우리는 뭘할 것인가. 이 약육강식의 힘의 이런 그런 관계망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건가. 이런 게 보살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요, 뭐,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바로 그리 갈게요. 이런 거 이해하실 때, 방금 이런 얘기를 철학적으로 이해하시려면 제가 천신지명 이렇게 말씀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천신은요, 우주의 근본적인 이데아 상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고, 지명은 이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근본 원리죠. 우주의 근본 원리를 품고 법. 머리도 안 맑은 날왜 이런 짓을 제가 시작했는지 후회됩니다. 보편 법칙을 가지고 유형의 만물을, 사물을 만들어내는 힘이 땅신, 지명의 힘이고 천신. 하늘의 이 신명은요, 우주의 근본 원리를 품고 우주를 리드합니다. 땅은 이 근본 원리, 저희가 얘기하는 이니에지의 근본 원리에 입각해서 이니에지에 부합하게, 음양오행에 부합하게 만물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땅신이 합니다. 그렇죠? 이 음양이 이게 돌아가야 이게 구중리, 예, 만법을 갖추고 있는 하나님의 측면이고 이게 응만사, 만사에 대응해서 진리를 구현해가는 신의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태극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게 인류의 두 가지 결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두 가지 결, 보살의 길과 이런 범부의 길, 소인의 길. 보살의 길, 소인의 길하고도 관련이 돼 있는데, 지금 이거를 총체적으로 구현해야 보살의 길입니다. 그렇죠? 이니에지의 진리를 알고, 이게 양심의 본체죠. 그 양심의 작용. 자, 하늘은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이데아를 갖고 있어요. 시공을 초월한 이데아. 그리고 시공 안에 꽉 제약돼 있습니다. 땅의 세계는요, 철저히 예, 그 시간, 그 공간의 제약 속에서 발현됩니다.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 면만 보면 자유가 없어요. 딱 주어진 틀에서 보편법칙에 입각해서 사물화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상계만 보면 딱 보편법칙에 자유 없는 세계 같은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하는 걸 보면 시공을 초월한 데서 이데아가 그렇게 명령하기 때문에 이게 현실의 모습인데서 하늘은 이데아를 대주고 땅은 만물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요, 지금 이 사회의 경제적인 어떤 구조, 정치 구조, 정치 시스템, 경제 시스템, 사상의 어떤 틀, 요런 것들은요, 프레임은요, 이게 딱 짜여진 겁니다, 지금. 보편법칙에 입각해서 인류가 이렇게 선택을 하고 살아오다 보니 지금 이 시점에 딱이 모습을 갖게 된 거예요. 시공 안에서 일정한 결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거라 중간에 누가 마음대로 바꾸자고 할 수가 없어요. 결 따라 만들어진 인과를 통해서 이 결과가 나온 거예요. 꽉 짜여진 틀의 세계입니다. 이게 땅신은요, 짜여진 틀 속에서 힘을 써요. 그러면서도 끝없이 살아서 변화하게 만듭니다. 그때 변화의 이 동력은 근본 원리 이데아가 자꾸 자명하다, 찜찜하다라고 자꾸 신호를 보내니까 또 움직이고 또 움직이고 하는 거예요. 인류는 이 틀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우주 만물은 이거를 역이라고 하는 거야. 태양 이쪽은 달 합치면 역. 우주는 불변하는 이데와 변화하는. 근데 변화가 막 변화하는 게 아니라 인과관계 속에서 짜여진 틀 안에서 변화해가는 세계. 그래서 이 세계와 이 세계를 아울러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데 조선 선비들은 문사들이죠. 문사들은 이걸 좋아합니다. 우리 민족은 이걸 좋아합니다. 리 원리의 세계. 그래서 좋은 거는 뭐예요? 이데아의 밝다. 철학의 밝다는 원리 특징이 있습니다. 철학의 밝아요. 근데 장점은 뭡니까? 철학의 밝다. 단점은요. 공리공람. 현실성 무시하고 명분에만 빠집니다. 인이지에 자명하다, 찜찜하다, 우리가 옳다, 우리가 자명하다, 이제 이 말만 합니다. 서양 제국주의자가 밀고 들어와서, 총칼로 밀고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먹을 때도 인이지에 옳지 않아. 이것들은 옳지 않아. 우리가 오라 막 이런 현실성 떠난 얘기를 합니다. 보편적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살면 안 돼.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일본은 어때요? 무사가 다스렸던 일본은 어떻습니까? 과학에 강합니다. 왜? 지명 쪽에 밝아요, 이쪽이. 천신 쪽에 우리가 밝고 지명에 밝아요. 그러니까 땅이 보편법칙을 통해 땅이 유형의 만물을 만들어내는 쪽에 되게 밝아요. 과학에 밝고 장점이 뭡니까? 현실적인 실리주의, 현실에 박습니다. 물건 만들어내는데 능합니다. 장인정신 좋습니다. 단점은요, 약육강식 논리에 쉽게 지배당합니다. 왜? 실리주의가 단점은 뭐예요? 현실의 힘에 약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가 권력이 딱 짜져 있어. 인민들은 생각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냥 복무해. 그러면 바로 순응합니다. 왜? 현실은요, 짜여진 틀에서 이 결과물을 내는 힘이거든요. 땅신의 힘은. 그렇죠? 그러니까 땅신의 힘은 복잡하게 이데아에 대해 판단 안 해도 돼요. 뭡니까? 지금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나무는 나무의 역할을, 물은 물의 역할을, 하늘은 하늘의 역할을, 주어진 역할에 최선만 다하면 돼요. 큰 그림을 모릅니다. 단점이. 이쪽은 큰 그림만 있어요. 큰 그림에 되게 강해요. 인위지, 사랑, 자비. 그런데 단점은 뭐예요? 디테일하는데 현실 문제에서 되게 약합니다. 이런 문명의 특징이 있어요. 일본 문명과 조선 문명이 이렇게 좀 다른 결을 걸어오고 있다. 제가 대학 때 봤던 책인데 읽어드릴게요. 김용옥 선생님의 친구분이세요. 일본 학자. 제가 일본 이름은 잘안 외워져요. 쿠로즈미 마코토라는 분이 쓴 논문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일본은 조선과 달리 과거 제도가 없었다. 관료 제도가 없었다. 그리고 유교적 제사도 거의 정착하지 못했다. 과거 제도가 없었다는 게 중앙 집권이 아니고 이제 봉건 제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일본은 주자하게 그런 원리주의를 혐오했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주의를 혐오하는 건데 일본 문화가 혐오하고 아주 비근한 일상적인 실용주의로 달려갔으며 그 지식은 주로 귀납적인 경험해보고 그러니까 과학에 능합니다. 경험해보고 실사구시죠. 경험을 통해 알아낸 것들 경험지 기술지가 주였고 그렇기 때문에 주작은 이니에지 원리에서 모든 걸 설명해 가는데 일본은 큰 그림을 안 그리고
주어진 세계에서 보편법칙에 따라 주어진 그 분야에 해당되는 법칙에 따라서 물건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어진 직분에만 충실하다 보니까 주작과는 다른 이런 체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유 체계를 서양 학문을 접했을 때도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였다. 일본인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못 받아들여요. 어디 이니지도 없는 것들이 하고 이렇게 계속 현실적으로는 돈도 없고 힘도 없으면서도 안 진다고요. 머리로는 안 지니까. 이게 조선에서는 오히려 단점이 됐던 건데, 조선 후 망할 때. 일본은요, 큰 그림이 없으니까, 저렇게 하면 물건 더잘 만들어지네? 하면 가는 거죠. 우리가 못 만들었던 함선을 만들었어요, 미국이. 그럼 지는 거죠. 기술에서 진 거잖아요. 그럼 승복이 되는데, 조선은요, 어디 쌍꺼들이 무기만 잘 만들어가지고, 사람은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사회구조가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의 경우랑 달랐다. 조선은 어땠느냐? 이건 중국보다 더 철저하게 그 유교를 구현해낸 케이스다. 이러니 조선 유교는 지극히 원리주의적이며 연역주의적이라서 또 이상주의로 달려가고 있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이런 본질적인 성격 때문에 서양의 사상 체계와의 사이에서 강한 반발심이 작용했고 반대로 일본은 아주 서양을 빨리 따라갈 수 있었다. 그래서 일본적 사상형은 이른바 비근한, 그러니까 일상의 현실에 섬세한 관심을 쏟는 생활 실용적 기술적 타입이다. 그래서 일본은 그렇게 사상을, 다른 그림을 받아들이는데 별로 저항이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이 부분에만 강점을 발휘하면 되니까 큰 그림이야. 다른 거 가져와도 된다, 사실은. 그래서 이 유연하고 신속하고 갈등 구조가 없었다. 그리고 그런데 문제가 윤리적으로 말하면 도의성을 결여하고 있다. 선악에 대한 선명한 기준이 없다는 게 보편적 기준이. 그러니까 이런 사실 때문에 침략의 역사를 자신의 역사로 가지면서도 그러한 사실에 대해 도의적으로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일본인들은 무감각하다. 그래서 세계의 대국이 되어버린 현재 일본으로부터 누가 정말 거대한 정의나 사랑의 예언을 외칠 것인가? 그들은 설정된 마케팅이라는 목적을 위한 계산은 매우 정밀하고 신속하게 해내지만 어떤 원리와 목적을 위해 일본이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할 수 없다. 일본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뭘 해라는 거 구체적인 일에는 되게 강한데 큰 그림에 약한 문명의 한계입니다. 반대로 우리는요 큰 그림에 되게 강한데 자 이니지 해야 돼. 자 이제 해봐 하고 이제 선비들이 빠진단 말이죠. 우린 저리 가야 돼까지만 얘기해주고 나머지는 노비들한테 맡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조선적 사상형은 고매하고 원대한 사태에 대하여 다이나믹한, 그러니까 이런 추상적인 진리에 대해서 다이나믹한 관심을 쏟는 원리적인 타입이다. 일본인은 도저히 관심을 못 가질 때 신바람이 나서 이니에이지를 연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인이 설명하는 방식이 재밌죠. 다이나믹한 관심을 갖고 그런 고매한 것에 대해 집중한다. 그것은 원리, 리에 대한 추구가 그렇게 깊은, 이게 추구인데 이게 깊은 만큼 오히려 또 갈등이 많다. 그래서 이런 관념이나 이념에 사로잡혀서 명분론에 빠져가지고 현실을 놓치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조선인은 그 도의성이나 이상주의를 정말 거대한 보편성으로의 지향으로 결합시킬 수 있으며 또 이런 조선인들이야말로 또 이런 철학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이분은 그래서 이제 둘이 합쳤으면 하는 거예요. 일본과 한국이 함께 갔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정말 이 서로 음양인 것 같다. 이분이 주장하는 거예요. 둘이는 정말 한 덩어리가 돼야 되는 것 같다. 그래서 또 일본에 좀더 설명해 놓은 게 있는데 보세요. 타자와 일의 공순환 윤리. 그러니까 그 시스템에 복종하는 게 일본인이 되게 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법이에요. 법에 복종해서 성과를 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시스템은 어디서 왔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큰 그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에 있어서 자기의 분, 자기의 직분에만 완전히 빠져들어가서 거기에서만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큰 그림이 없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일본인이 강조하는 사무라이 정신은 뭐예요? 너한테 주어진 직분, 즉 주군을 모시는 게 직분이면 거기에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심 없이 하면 돼요. 죽을 각오로. 큰 그림은 없죠. 왜냐하면 주군이 악한 놈인지 선한 놈인지를 모르잖아요. 그 시스템이 선인지 악인지를 모르는데
그 시스템에 나는 사심 없이 복무하는 그런 개인 도덕만 지키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래서 나치나 일본이 큰일 저지른 겁니다. 독일도 그런 스타일이 있고 일본도 그런 식으로 사유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성실한 사람들이 모여서 거대한 큰일을 저지르는 경우입니다. 리더를 잘못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일본인 같은 경우는요, 소시오패스들한테 아주 호구죠, 호구. 악인들이, 사이비 교주가 착취해 먹기 너무 좋은 구조예요. 시스템만 만들어주면 최선을 다해서 따르고 있으니까요. 그 시스템이 결국은 주인 배불려주는 건지도 모르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근대 일본은 이런 시스템 만드는 데 집중했고요. 시스템을 보면 되게 고도로 주체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완전히 타율적인 존재들이다. 시스템 안에 주어진 직분이 있어야만 자기 길이 보이는. 이 망망대에다 내놔버리면 완전히 갈 길을 잃어버리는. 그리고 그나마 미국을 아버지로 보고 따랐는데 근래 들어 미국이 아버지로서 모습을 보일 수 없게 되자 완전히 지금 사실은 자기만의 좌상을 그릴 수도 없고 진짜로 망망대에 일본은 나가고 있다. 그 당시 이게 94년에 나온 책입니다. 그때 그렇게 진단을 한 거예요. 미국이 이제 아버님으로서 역할을 못한다는데 지금은 또 다를 수 있죠. 아무튼 시스템의 노예가 되고 있다. 자기를 억제하고 인욕하고, 그러니까 육바라밀 중에 인욕바라밀에 능해요. 지혜는 좀 약하고 인욕은 되게 강한. 그래서 선정과 인욕으로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는 사무라이 정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일상의 모든 게 시스템화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금기. 이건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신발은 어떻게 벗고 들어가야 되고 밖에서 무슨 일 있으면 어떻게 정화의식을 해야 되고 늘 신사에 가서 또 정화의식을 하고 이렇게 계속 금기. 사회 전체가 딱 짜져 있는 시스템대로 살아간다. 이 시스템이 붕괴되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 막 쓰나미나 재난 왔을 때 사실 멘붕 옵니다. 빨리 또 매뉴얼이 나가줘야 돼요. 친절하게 만화처럼 너무나 읽기 쉽게 일본은 끝없이 매뉴얼이 잘 나오죠. 그 이유가 빨리빨리 보편법칙을 정해줘야 움직이니까. 한국인은 이런 것보다 뭘 중시해요? 이상. 자신의 이상, 보편적 뜻을 더 중시한다. 이건 이게 다르다. 타율적 인간, 윤리적으로 부족한 인간. 그러면 본인은 사심이 없더라도 소시오패스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시오패스 논리에 너무 무비판적으로 수능에서 따라버리니까. 어디서 이야기가 시작해서 어디로 왔는지 모르지만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 잘 가고 있나요, 지금? 점검을 한번 해보죠. 그래서 아무튼 지금 우리 이 조선 노비 얘기에서 시작해서 예, 지금 현 우리가 처한 산업사회의 현실, 예, 약육강식의 현실에서 또 이런 조선과 일본은 어떤 다른 태도를 갖고 있나. 이것도 좀 이해되시죠? 마지막으로요. 일본이 왜 이런 정신이 어떤 식으로 일본한테 학습되고 있나 이걸 아셔야 돼요. 하가쿠레가 나뭇잎 그늘 뭐 초가집 나뭇잎 그늘 이런 뜻인데요. 그런 초가집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구술해서 쓴 책이다 이런 뜻이고요. 하가쿠레가 지금 미야모토 무사시의 오륜서, 마키아벨리 군주론, 선자병법, 또 유명한 전쟁론, 클라우제비치의 전쟁론과 함께 세계 5대 이제 전략서로 불린다. 이런 내용이 앞에 써 있는데요. 일본인들이 선자병법 좋아하고 무사시의 오륜서 좋아하고 요거 좋아합니다. 사무라이의 바이블이에요. 사무라이가 전하는 사무라이의 도입니다. 제가 예전에 본 영화 고스트 독인가에서 이제 요런 책, 이 책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 주인공이 이 책을 보고 감명받아서 이대로 살아보려고 주군을 찾아다니는 서양인인데 주군을 모셔야 되니까 이분은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주군이죠. 하나님을 바로 만나서 참나를 만나서 양심의 진리를 듣고 삶의 법칙을 찾으면 되는데 이분들은 법칙을 따르고 싶은데 법칙이 뭐예요? 주군한테 충성하라 해요. 인간은. 주군을 찾아야 돼요.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요 책이 그런 내용입니다. 무사도란. 들어보세요. 일본 만화에 일본 만화 참 뭔가 깊이가 있고 일본 만화에는 무슨 도가 있는 것 같아. 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일본 만화에 멋있었던 의리 캐릭터, 의리파 캐릭터, 동지가 되라 막 이렇게 주변을 꼬셔서 강력하게 엄청난 근성으로 각오로 타오는 주인공들의
철학이 다 여기서 나옵니다. 보세요. 무사도란 죽음을 깨닫는 것이다. 일단 잘 죽어야 됩니다. 자, 들어보세요. 생과사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죽음을 선택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사무라이 도는 각오를 다지셔야 됩니다. 생과사가 갈린 길이 딱 있다 그러면 여러분 뭘 선택하셔야 돼요? 오케이, 죽는 쪽으로. 자, 지금 방금 이 마음이 무사의 마음입니다. 지금 체험하셔야 돼요. 생과사 갈린 길. 오늘 지금 죽으니 전쟁터에 나오래요. 근데 가면 바로 죽을 것 같아요. 딱 보니까. 가면 한 5분 정도 뛰고 총알바지하고 죽을 것 같아요. 자, 간다라고 마음 먹은. 이 고민을 안 하고 빨리 간다라고 결정하셔야 무사입니다. 성숙한 무사. 생사 갈린 길에서는 죽는 쪽으로. 아무것도 생각할 거 없다. 각오를 굳게 하고 돌진하라. 각오를 강조합니다. 각오, 근성, 곤조죠, 곤조. 각오, 곤조를 가지고 그냥 죽는 쪽으로 달려가시면 무사입니다. 일본 사무라이 되는 법이에요, 이게. 우리는 앉아서 같은 거경인데 좀 달라요, 맛이. 경, 정신 집중, 깨어있음. 양심에 집중하는데 이분은 죽은에 집중합니다. 죽은이 죽으라면 바로 죽을 수 있는 마음인가라고 매 순간 점검합니다. 무사는 오로지 죽은을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충분하다. 더 재주 있을 필요도 없다. 지혜와 예능이 있으면 더 좋죠. 주인을 모시는데 더 좋지만 거의 뭐 노예 마인드죠, 사실은. 노예, 노비, 머슴 마인드인데 죽은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 족하다. 사람으로서 잘 살았다라고 할 수 있다. 여기를 다 죽은을 양심으로 바꾸면 훌륭한 보살도 책이에요. 오직 양심을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족하다. 재주는 없어도 좋다. 재밌죠? 미련 없이 사심을 버릴 때 훌륭한 생각이 떠오른다. 고경 국리입니다. 깨어있으면 좋은 지혜가 난다. 사심이 낀 아이디어는 나쁜 지혜이다. 사심을 버리고 국리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좋은 말인데 이분들한테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불손한 마음 먹지 말고 죽은을 위해서 그냥 죽기로 됐으면 죽기로 빨리 하는 게 좋은 지혜다 이거예요. 지금 일본인들이 어떨까요? 아베 마인드. 천황을 위해 그냥 내 한 몸 불사르자. 한국한테는 못할 짓이지만 아니 이거 사무라이의 도에서는요. 죽은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남 신경 쓰면 안 돼요. 오직 죽은을 위해서 죽을 각오로 덤비면 돼요. 독도 망원도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아시겠죠? 일본이라는 죽은에 충성하기 위해 망원을 해보는 거예요. 내 개인 명예는 뭐가 되더라도 죽은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죽을 각오로 질러보는 겁니다. 독도는 우리 거다. 그러면 그 일이 창피할수록 어때요? 반응은 좋겠죠. 야, 정말 진짜 사무라이세. 저렇게 부끄러운 짓을 하다니. 사심 없이 하다니. 이런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일본인들의 마인드를 아셔야 돼요. 다 똑같은 얘기지만 아까 일본 교수님 얘기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나왔냐? 이 책이에요. 하가쿠레. 무사도. 무사도입니다. 우리말로 그냥 무사도여야 돼요. 그냥 그 책이에요. 무사도 책이에요. 내 몸을 죽은한테 내맡긴 채 살아있으면서도 죽은 몸이 되어 자나깨나 죽은을 소중히 자나깨나 죽음만 생각하면서 빈틈없이 자기 직분을 다하여 나라를 튼튼하게 하는 데 관심을 두어야만 진정한 부하라고 할 수 있다. 부하의 도입니다. 부하의 도. 우리 민족 같은 비상하죠. 근데 이분들은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숭고하고 인욕, 수용, 인욕바람일, 수용바람일, 순종바람일을 닦아서 이 복무하자 이거예요. 이게 자연의 어느 한 흐름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사실은 천지신명 중에 이 지명이 강조되다 보니까 이런 결의 로고스를 따르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인간 중에 거기에 가슴 뛰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걸 또 악용하는 사람도 나오고요. 이게 스토아학파랑 되게 비슷해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와 에픽테투스가 스토아학파인데 이분들이 제일 강조하는 게 인욕바람일입니다. 인욕.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들은 로고스에 인욕하자는 건데 지금 무사도는 뭐가 다르냐? 인욕을 강조하는 건 되게 비슷한데 이쪽은 죽은한테 인욕하자. 자, 이제 감 오시죠? 일본이 지금 보이시는 겁니다. 스스로의 마음에 묻는다면 뭐라 답하리오라고 질문하라. 이거는 화두다. 이렇게 심오한 말은 없다. 자기의 마음에 물어봐라. 이게 사실은 양심한테 물어보라는 겁니다. 이분들도 양심 알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야말로 사실은 자기 양심이야말로 이거죠. 가장 좋은 감시자다.
이 감시자와 맞닥뜨려 부끄럽지 않은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한다. 근데 이분들한테 이게 적용되면 뭐가 돼요? 너 진심으로 주군을 위하는지 물어보고 부끄러우면 부끄러운 짓은 하지 마라. 이렇게 활용된다는 게 안타까운 건데 이 말은 다 좋아요. 아까 사심 없는 지혜도 보살도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사심을 내려두면 정확한 결이 보인다. 이 경우도 늘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지 물어봐라. 양심 성찰 얘기인데 이게 무사도에서는 약간 다르게 쓰인다. 어떤 사람은 싸움에 보복을 안 했기 때문에 창피를 샀다. 창피 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 사무라이라면 보복은 그냥 돌입해서 칼에 맞아 죽으면 되는 것이다. 이건 수치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복수를 못하면 그게 더 수치지 힘이 없다고 복수를 안 하면 그게 수치고 뛰어들어가서 힘이 없더라도 뛰어들어가서 칼에 맞아 죽으면 그게 아름다운 거다라는 뭐가 좀 다르죠. 이건 유교에서요. 혈기지용이라고 하는 게 이겁니다. 혈기의 용기가 있어요. 지는 거 못 참고 반드시 갚아주는 그게 혈기의 용기고 유교가 숭상하는 건 의리의 용기다. 양심에 맞으면 목숨을 걸고 안 맞으면 그걸 따르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선악이냐 자기 혈기냐 이 구분인데 이분들은 혈기지용에 가깝습니다. 유교식으로 말하면 무사는. 뭐 무사니까 뭐 이해되시죠? 또 말씀 들어볼까요? 이게 사람으로서 뭘 배워야 되냐? 사람으로서 제일 중요한 배워야 할 마음씨는 뭐냐? 한순간 한순간 죽음을 눈앞에 둔 것처럼 이렇게 골똘히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 무섭죠? 지금 죽는다고 생각해야 돼요. 가미가제 다 이런 논리에서 나온 겁니다. 지금 죽는다 하고 생각하고 사람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죽음을 앞두면 마음이 가다듬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가장 활기찬 얼굴이야말로 죽음을 골똘히 생각하고 있을 때이다. 와닿으세요? 근데 진짜 죽음을 각오하고 내려놓을 때 사람은 오히려 더 편안해질 수 있다 이겁니다. 신바람 날 수 있다. 신바람이죠. 가미가제가. 신바람 날 수 있다. 여러 가지 일에 종사하는 동안 가슴 깊은 곳에 굳혀지는 게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마음이 단단 심지가 굳어진다. 이게 밖으로 나가면 임금한테는 주군한테는 충이 되는 거고 어버이한테는 효가 되고 무사도에서는 용기가 되는 거다. 늘 죽음을 각오하고 살아가라. 이게 무사도의 신법이라는 겁니다. 늘 죽음에 직면했다. 지금 이거 그 빈말이 아니라 실감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죽을 수 있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게 이게 사무라이식 정신차림, 사무라이식 깨어있음입니다. 주군을 위해 지금 죽을 수 있다. 주군의 명령이 부당해도 어떨까요? 부당해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게 사무라이 도예요. 주군의 명령이 꼭 정당하지 않습니다. 주군이 쓰레기 같은 명령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죽을 수 있다 하고 가야 됩니다. 이 논리가 그대로 어디서 쓰이냐? 국가신도에서 천황이 잘못하더라도 무조건 국민은 순복하고 따라야 된다는 논리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철저히 일본은 이런 문화로 이렇게 세뇌돼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그런 군국주의가 나왔던 겁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매 순간 죽음에 직면하는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앉아있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항상 싸워서 죽는다는 각오를 단단히 하고 이미 죽은 몸이라고 생각하고 소임을 다하며 하루하루 일과에 자기 무도를 단련하고 신체도 단련하면서 죽은한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느님으로 바꾸면 다 아름답습니다. 하느님으로 바꾸세요. 다 아름다워요. 하느님을 위해 내가 지금 죽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사시는 분은 아주 훌륭한 보살이시죠. 사도고. 부하는 24시간 정신을 가다듬고 언제나 죽은 앞에 있다고 그렇게 깨어서 살아가야 된다. 정신을 모으고. 이것이 진정한 정신 집중이다. 저 예전에 이 말을 대학 때 듣고 감동했어요. 감동하다가 뭔가 이상한 거예요. 선비식으로 해석하고 감동했다가 그렇지 늘 임금 앞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정신 차리고 있어야지 근데 뭔가 이상하다 하는 게 지금 말씀드린 게 뭔가 그런 부분이다. 유교랑 다른 거. 오직 양심해야 선비지 오직 죽은 그러면 힘에 지배받는 거예요. 그래서 약육강식 논리로 흘러버립니다. 강력한 힘에 권력에 따르겠다는 거거든요. 한 가지 일사삼매 한 가지 일에 삼매에 들어라. 각자 자기 직무에만 몰두하면 된다. 요 소리가 시야가 좁아지면 카스트 제도를 두는 인도 문화가 강조하는 겁니다. 자기 직분만 잘해라. 남의 직분 넘보지 마라. 그런 논리입니다.
또 이런 무서운 말이 있어요. 갑자기 내가 엄청나게 주군을 위해 순종을 바쳤는데 포상은 차치하고 강등되거나 아무 잘못도 없는데 할복하라고 처분이 내려올 수도 있다. 이때 떳떳이 나서서 할복할 수 있어야 진정으로 주군을 섬기는 사람이고, 이런 경우 막 면목이 없다는 등막 체면 상한다는 등 하는 거는 모두 사심에서 나온 것이다. 그럴싸한데 이상하죠? 약육강식 논리에 순응하기 딱 좋습니다. 멋진데, 멋진데 이 소시오패스한테 딱 당할 논리죠. 무사도는 죽음을 개의치 않는다. 한 사람을 죽이려고 수십 명이 덤벼도 당해내지 못한다. 무사도는 정말 진짜 죽을 각오를 한 사람이라 못 이겨. 쉽게 못 이겨. 자, 이런 경우 이게 죽을 각오만 있으면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다. 무사도는 사리를 분별하고 따져보면 그만큼 뒤처지게 된다. 무섭죠? 사리 판단하지 말고 그냥 그 상황에서 그냥 달려들어라. 죽을 각오. 그 사람이 진정한 사무라이다. 미치광이 자기도 알아요. 미치광이 같은 행동일 수 있지만 그 속에 충효가 다 들어있다고 생각해라. 이런 게 보통 사이비 교에서 사이비 신자들한테 지금 니네 부모가 널 원망할지라도 너무 맹신하고 있으니까 나중엔 그게 효도야. 이제 이런 식 논리죠. 그냥 가서 죽어버려 이겁니다. 뭐다 똑같은 얘기죠. 일곱 번 호흡하는 정도만 고민하고 결심하라. 일곱 번 호흡할 정도만 고민하고 결심하라. 분별을 너무 오래 하면 썩는다. 생각 너무 많이 하면 용기가 안 나게 된다. 그러니까 민첩하게 처리하라. 그러면서 그 보살은 뭐죠? 보살은 무한하게 환생해서 중생을 돕겠다죠. 사무라인 다릅니다. 내가 일곱 번 다시 태어나서라도 우리 가문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다. 제가 이런 거 관련해서 일본 무사도 기록이 일본 사독이란 책이 있어요. 대학 때본 건데 그것도 거기 보면 아름다운 무사의 이야기가 일화들이 있습니다. 일본 문화를 아는데 좋습니다. 거기 이런 게 나와요. 한 승려가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병사들한테 극락왕생을 열반을 빌어주고 다니는데 한 사무라이가 승려한테 야, 이 뻘짓거리하지 말고 꺼져라. 나는 100번, 1000번이고 다시 태어나서 또 싸울 것이다. 뭔가 멋있는데 좀 다른, 멋있는데 보살은 아닌, 그게 사무라이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무라이도는요, 오직 죽은, 이 선비에도는 오직 양심, 이쪽은 오직 죽은이에요. 이쪽은 양심의 명령에 따라 군주한테 충성하는 거예요. 군주한테 충성도. 이쪽은 죽은한테 충성이 더 먼저예요. 왜? 권력자한테 충성하는 겁니다. 그 시스템의 정점에 있는 자한테 충성하는 거예요. 시스템 자체에 또 충성하는 거고요. 그래서 오직 죽은, 또 다른 말로 오직 죽음. 외우기 쉽죠? 오직 죽은, 오직 죽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사도 수업은요, 다른 거 여러 개 하면 좋지 않다. 무사도만 하나만 해라. 유교, 불교 이런 데 머리 뒤밀고 기웃거리지 마라. 그냥 무사도만 배워라. 무사도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살면 유도 불도도 나중에 참고로 뭐 활용된다. 무사도를 복도다 주는 용도로 활용될 수는 있다. 다르죠? 이쪽 추구하지 마라. 이쪽만 공부해라. 이 소리를 하는 겁니다. 뭐다 나왔습니다, 이제. 적을 쳐 죽이는 것보다 주군을 위해 죽는 편이 공이 크다. 적을 막 죽이는 것보다요. 주군을 위해 억울한 죽음 당하는 사람이 제일 멋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에서 어떨까요? 회사에서. 막 소시오패스가 창궐하는데 거기 당해서 약육강식 논리에 그 짓밟혀가지고 그 회사에 충성을 다하다 죽는 사람이 사무라이다, 여러분. 저 사람이 진정한 사무라이다. 이런 소리 듣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한다는 건 한마디로 괴로움을 견디는 것이다. 인욕이다.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면 그건 모두 나쁜 짓이다. 이런 책을 보면서 감명 갖고 밑줄 치면서 살아온 사람들 이기실 수 있겠어요? 살벌하죠. 노인들이 말씀한다. 무사가 고집을 세울 때는 강자한테 순응하고 오직 죽음, 오직 죽음으로 나갈 때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해야 한다. 지금 아베가 이러고 있습니다. 잘한다고 지금 생각할 거예요. 너무한다 싶게 해야 된다. 어중간히 했다간 두고두고 꺼림칙하고 평판도 좋지 않다. 너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해야 적절하다. 이런 걸 듣고 자란 사람들은 좀 더, 남이 말려도 좀더 해야 돼요. 말릴 때 멈춰도 안 되는 게 치욕인 거예요. 말려도 아니야. 독도는 우리 거야. 막
더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얘 좀 하는구나, 무사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무사도는 졸속이라도 좋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냥 돌진해라. 그러니까 고민하고 있는 무사는 약한 무사다. 아, 이거 갔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건 약한 무사다. 그냥 가야 된다. 오직 주군을 위해 쓸모있는 사람이 되겠다는 일념만 가져라. 보살도죠. 주군을 양심으로, 중생으로만 바꾸면. 이런저런 장애물이 있다고, 장애물이 있어서 그걸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운 일생을 허송하고 마치는 건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억울하다. 빨리 복수하려면 빨리 해야지. 그걸 안 하고 이런저런 핑계대다가 결국 복수 못하게 되고 주군한테 도움 못 주고 이러면 그야말로 억울한 일이다. 그냥 가서 죽어라, 이겁니다. 이런 논리가 가미가제니, 수많은 군국주의니, 일본의 현대, 지금 독도 망언이니, 최근에 아베의, 아베를 포함한 극우 세력의 천황 중심으로 다시 이 세계에서 패권을 찾아보자, 헌법 고쳐서 군국주의로 나가보자는 그 논리에는요, 신하들이 지금 천황을 위해서 몸을 던져야 된다는 또 이런 망상도 있는 겁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는. 정말 잘하고 있는 짓이라는 오판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윤리적이기가 쉽다. 아까 일본 교수님 말처럼 시스템에 충성을 다하다 보니 큰 그림을 놓쳐서 선악이 엉망일 수가 있습니다. 독일 나치 그 전범들이 다 그랬잖아요. 나는 위에서 시켜서 최선을 다해서 잠도 안 자고 열심히 했을 뿐이다. 또 말 들으면 맞아요. 군인이 상명하달인데 상명에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전범이 됐고 엄청난 유대인들을 학살했죠. 이런 일이 가능한 곳이 일본이다. 한국은 이러기가 쉽지 않다. 저마다 이상이 다르고 그래가지고 의견도 통합이 힘들고. 그런데 지금 이 일본 교수도 얘기한 게 겁니다. 한국이 만약에 진짜 도를 내놓을 수도 있다. 일본은 그거 못한다. 이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가볍게 읽어드렸는데 만약에 조선인들이 정말 거대한 보편성의 지향으로 결합할 수만 있다면 조선인은 그들의 고뇌를 지향한, 그러니까 고뇌를 이제 해결한 지고한 도를 가르쳐 줄 수도 있을 거라고 본다. 이게 인류한테죠. 일본한테기도 하고. 기대가 가는 민족이다. 일본 입장에서. 우리는 그런 거 못한다. 한국인이요. 보편적 인류에 가야 할 길을 일본인을 포함한 지시해달라도 있어요. 일본인의 요청입니다. 홍익학 당이 잘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지금 제가 오늘 얘기 결론 정리해 볼게요. 조선 노비 잘못한 거 맞다. 근데 어쩌다 그랬냐? 조선 선비들이 이니에지를 그러면 추구 안 했냐? 나름대로 했다. 관념적으로, 이상적으로도 많이 했다. 그러다 보니 현실은 또 쉽게 그런 노비 제도에 타협했다. 그렇죠? 그런 잘못도 있다. 일본은 또 일본대로 약육강식 논리에 충실하다 보니까 거긴 거기대로 녹록고 또 노비고 괴로웠습니다. 착취가 이사도 못 다니고 거주도 그 중세 유럽 봉건제도처럼 이주 자유도 없었고요. 그렇게 그런 식의 또 불합리도 있다. 우리는 우리대로 불합리했다. 그런데 그런 걸 극복하고 이제 나왔더니 세계 시장이란 무대에 나왔더니 또 약육강식의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 겨우 나왔더니 우리라고 해서 지금 조선을 쉽게 비판할 수 있는 처지에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도 또 짜여진 틀 안에서 지금 헤매고 있다. 이 틀에서 못 벗어나가지고 또 불매운동하고 있다. 답이 없어서 불매운동하고 있고 우리는 어디로 가나 하고 있는 이렇게 짜여진 틀에서 우리도 자유로울 수 없다. 정치, 경제 이런 사상의 시스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근데 이때 사상이란 건 자유가 있으니까 일본인 이런 식으로 사상의 어떤 관념 시스템을 갖고 있었다면 우린 우리대로 또 이런 시스템을 갖고 살아왔다. 이것도 우리 역사에서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하나의 그 과거의 모습이죠. 그 결과물로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삶을 살고 있다. 그것도 존중하되 우리의 강점은 결국 철학의 전 세계적으로 보편 철학을 내놓을 나라는 우리가 할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한번 사명감을 불태워보자 하는 거죠. 일본인도 인정하지 않냐. 이건 우리가 잘할 수 있어. 일본은 과학, 장인정신, 기술과 과학에 강하지만 우리는 철학에 강한 민족인데 우리가 지금 또 일본 따라가다가 우리 장점을 놓친 거 아니냐 이거죠. 왜 일본처럼 안 될까만 고민하고 있고 그래 그러면 일본처럼 발전하고 싶으면 이거 온 국민 이거 배웁시다 그러면 다 쌍욕 할칠걸요. 네가 사람이냐 하고. 그러니까 이 한국이 이래서 안 된다 이겁니다. 보편적 이상은 끝없이 추구하면서 현실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보다 뒤처지고 있지 않냐 이거죠.
조선도 그러지 않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조선만 욕할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러면 이 현실 문제까지 일본과 우리는 이러니까 이것만 잘합시다가 아니라 우리의 단점을 보완해서 지금 문제를 풀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죠. 저는 간단합니다. 이니에지 원리, 양심의 본체 붙잡고 이니에지의 보편 법칙, 양심 분석해가지고 자명찜찜의 결을 늘 읽어내면서 양심대로 작품을 만들어 봅시다 이겁니다. 이걸 하나의 새로운 문화의 대안으로 제시해서 전 세계 이 세계 시장에 새로운 문화를 퍼뜨려가지고 하나의 이 시장을 그대로 하나의 문화권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럼 우리 국가도 그 안에서 안정을 찾고 이런 경제 논리에 치우쳐 있는 전 세계도 이윤만 추구하던 전 세계도 진정될 수 있지 않냐? 근데 일본이 주도하는 이런 문화라는 건 뭐냐 이거죠. 일본이 세계적으로 또 일본 문화 중시하잖아요. 일본 문화는 뭐냐? 사무라이 문화인데 사무라이란 문화는 뭐냐? 약육강식의 순응 문화입니다. 늘 깨어서 죽음만 생각하는. 이 마음으로 또 미국을 따랐을 거예요. 미국이 강자니까. 천황보다 센건 미국이잖아요. 또 따랐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문화를 문화적으로 극복하면서 우리가 이번에 불매운동도 하고 일본에 저항할 때 단순하게 경제전쟁의 경제전 그 전쟁의 상대자로만 일본을 여기고 경제전쟁에 우리가 나서서 불매운동이나 다양한 우리 그 산업의 자립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주화를 통해 경제전쟁으로만 맞닥뜨리지 말고 그 안에서 우리는 이 강력한 문화의 힘을 키워서 일본까지도 이겨내면서 일본을 이해하고 일본을 문화적으로 제압하면서 이번 전쟁도 경제전쟁도 승리로 이끌고 나아가 전 세계의 보편적 문화까지 제시할 수 있으면 이거는 정말 또 세계적인 의미가 있는 그 혁명일 것 같고 이게 개벽일 것 같아요. 개벽. 전 인류의 문명의 업그레이드인데 정신문명이 나와야 업그레이드 되지 물질문명은 지금 나올 만큼 나왔습니다. 이미 우리가 안 해도 더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못 이겨요. 물질문명적으로. 그런데 한국인은, 그래서 물질문명에서 한국인 체주가 좋고 머리가 좋으니까 물질문명도 엄청나게 따라갔지만 한국인의 근원적으로 안 풀리는 속내가 있을 거예요. 보편성의 추구. 이게 안 되면 한국인은 답답합니다. 지금요, 유교 탈레반이라고 유교를 요구하는 사람들이나 기독교주의자나 뭐 페미니스트나 또 그걸 비판하는 사람들이나 한국인들 다 똑같아요. 그 안에 뭐가 있냐면요. 보편성의 추구입니다. 그건 자명하지 않아. 그건 찜찜해. 이게 자명해라는 자기 나름의 각자의 보편성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통합이 안 되니까 국민 간에 내분이 나고 분열이 나고 끝없이 싸우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오라. 아니야, 자본주의가 오라. 각자 자기만 완벽한 진리라고 믿고 있는 이 보편성의 추구의 부작용으로 우리는 서로랑 계속 반목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실리적이지도 않는데 명분 때문에 반목하고 있는 짓을 지금 우리 국민이 그대로 하고 있어요. 수많은 혐오주의. 다 명분도, 이 명분 따지는 거지 실리도 도움이 안 돼요. 그래도 하고 있어요. 그럼 무섭게 느끼셔야 돼요. 나도 유교였구나 하고. 유교 탈레반이라고 욕하는 그 사람도 유교 마인드인 겁니다. 자기가 욕하는 유교의 그런 보편성의 추구, 공리공담 추구, 명분 추구를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유교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어떤 사실은 장점일 수 있는데, 그게. 유교를 초월한,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보편성을 보고, 불교에서도 보편성을 보고, 유교에서도 보편성을 봤던 건데, 우리 민족의 원래 홍익 철학이 그런 보편성의 추구였고, 그래서 우리가 원래 잘하던 것만 다시 잘하면서 단점을 일본으로부터 배울 필요도 있습니다. 보완하면 우리는 전 세계에서 이번에 일본하고 싸우면서도 일본을 씹어 먹자고요. 소화해 버리자고요. 더큰 보편성을 내놓는데 우리가 일본을 활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북한도 우리가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 남북 통일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북한의 주체 사상이라는 거. 그거 별거 아니에요. 주체 사상. 자주적으로 하자는 거지. 주체 사상은 관념론입니다. 더 가면 안될것 같은데 북한 주체 사상까지가 북한도 우리 민족이에요. 북한도 우리 민족이라 참 자주적입니다. 철학적이에요. 북한 철학적이에요. 북한의 주체 사상은요. 북한의 주체 사상은 자, 그 우리 대학 때 NLPD가 늘 피터지게 싸웁니다. 사상투쟁. PD는 그냥 그 공산주의예요. 근데 NL은 주체 사상은 북한식 공산주의예요. 왜 싸울 수밖에 없냐? 이 일반적인 PD 논리라는 게 일반이 마르크스 논리다. 마르크스 논리랑 왜 주체 사상, 김일성 사상은 싸울 수밖에 없느냐?
마르크스 논리는요, 물질이 정신을 지배한답니다. 근데 학자라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학자라서. 물질이 정신 지배한다. 학자라서. 근데 실제 전 세계에서 공산화된 나라들은 다 뭐였나요? 물질이 정신을 지배하면요, 자본주의가 발전하지 않으면 사회주의 정신도 안 나와야 돼요. 근데 제일 못 사는 나라들이 공산화됐어요. 자본주의 대열에 못 낀 나라들이 공산화됐어요. 뭐냐? 거기서 이제 주체 상황이 그겁니다. 물질이, 아니, 몸뚱이가 있어야, 뇌가 있어야 정신이 일어나는 건 맞는데, 이거는 그냥 기초야. 기초고, 우리가 이제 응용이, 기초수학이, 우리 응용수학이야. 응용은 정신이 물질을 지배해. 왜? 다 자본주의도 못 겪어본 나라들이 농업사회 하다가 그대로 공산화됐다니까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공산주의 실제 운동가들은 다 알아요. 마르크스 이론은 이론이고, 이거는 자본가를 비판할 때 좋은 명분이 되는 거지. 실제로는요, 정신이, 이데올로기 힘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공산당들이 더, 공산주의가 더 열심히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사상전을 하는 거예요. 정신을 더 중시하는 곳은 공산주의입니다. 왜? 물질적으로 취약한데 정신으로 자본가들을 따라잡잖아요. 후발주자들이거든요. 아니, 유럽이랑 미국이 다 자본 축적 잘해가지고 먼저 부자가 돼버리니까 후발주자들이에요. 아직도 농사 짓다가 혁명을 자본주의로 가가지고는 우리가 재미 못 보겠다, 식민지나 되겠다 싶으니까 공산주의를 해가지고 나라 돈, 국민 돈 다 모아가지고 공산이라고 해가지고 모아서 그 목돈 만들어서 겨뤄본 겁니다. 성공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소련이나 북한이나 다 중국이나. 그러다가 이제 한계에 오니까 이제 무너졌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공산주의자들은 결국은 물질 문제를 정신으로, 이데올로기로, 정신력으로 이겨내자 하는 주장이었기 때문에 그걸 특히 강조한 게 역시 우리나라 철학인 주체 철학입니다. 주체 사상도 이제 우리 민족이었다는 게 티가 나는 게 결국 정신으로 물질을 지배하라. 북한에서 강조하는 게 충효입니다. 조선시대 사상으로 돌아갔어요. 사실은 북한은 공산당으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종교국가고 조선왕조의 이런 관념론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물질으로는 안 되죠. 정신력으로 핵까지 만든 사람들이에요. 무섭죠. 누가 객관적으로 저기서 핵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만들어냅니다. 왜? 그 정신력을 뭐로 얘기해요? 그래서 북한이 강조하는 주체 철학 핵심은 이거 뭐 훌륭한 관념론이고 훌륭한 철학이에요.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 인민이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지고 역사를 개척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민이. 그래서 사람이 주인이다가 주체사상 핵심입니다. 사람이 주인이다. 인민이 주인이다. 인민은 물질로부터 나왔지만 인민이 나온 뒤로는 사람인 역사의 주인이다. 천지만물 중에 사람이 제일 귀하다는 조선 철학을 잇고 있습니다. 사람의 정신이 의식성,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자주성, 그리고 그 창조성으로 역사가 개척되고 여기까지 가면 좋은데 이제 하나를 보탭니다. 인민을 누가 이끌어요? 이런 인민을. 예. 1차적으로는 당이 이끌고 그 위에는 수령이 이끌어서 수령, 당, 인민 삼위일체가 돼야 완성된 영생하는 조직체가 만들어집니다. 정치, 사회적 조직체.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영생하는 북한 이 조직체, 사회 정치 조직체에 기여해야 된다. 이론으로서. 또 자기 직분에 충성하자. 충실하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하면 북한스럽죠. 이걸 꼭 강조해줘야 된다.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 네가 주인이야. 네가 하는 거야. 말로라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좋아요. 자주성, 창조성. 이거 뭐 불교 아닙니까? 자주성, 네가 주인공이다. 의식성, 너는 의식이다. 참나다. 창조성, 일체 유심존이라. 너무 호환이 잘 되죠? 그러니까 남북이 하나 되면요. 주체사상과 이런 다른 종교 철학들은 쉽게 녹아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황장엽 씨나 이런 분들이 다 그런 관념론 연구해서 만든 거예요. 헤겔 막 이렇게. 원래 마르크스주의로만 만들어야 되는데 주체사상 만들려고 이 정신 철학 다 이용해서 만든 겁니다. 애초에 만들 때. 이거 지금 여기 이 말 좋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수령이 인민을 대표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 수령은 김씨 일가에 한정 짓는다는 게 혈통까지 한정 짓는다는 게 사이비 종교 논리가 딱 되는 거죠. 여기까지 가면. 원래 사이비 교리도 들으면 좋아요, 처음엔. 제가 인생의 주인공이라고요? 역사의 주인이라고요, 우리가? 우리가 창조한다고요? 우리가 인간은 의식이라고요? 물질에 지배받지 않는다고요?
벌써 공산주의랑 멀어졌어요. 마르크스랑은 이미 멀어졌어요. 근데 더 가서 이제 당이 리드해야 된다. 이것도 맞죠. 조직이 있어야 우리가 일을 하니까. 근데 위에 가면 수령이 리드한다. 수령은 인민을 대표한다. 여기까지도 좋아요. 왜? 이 수령이 자주 창조 의식성의 달인이라면 괜찮죠. 근데 김씨 일가다 그러면 약간 이상해져. 여기서 약간 마음이 여기 좀 사입이 아닌가? 이제 아마 끌려가도 바로 여기까지 가면 좀 의문이 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북한 사상입니다. 근데 북한하고 우리가 남북도 하나 될 수 있어요. 철학으로 하나 될 수 있어요. 남북은. 김씨 일가만 폐지하면 됩니다. 싫어하겠지만. 근데 뭐 역사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니까. 아니 수령이 단군이에요. 단군은 홍익인간 해야 단군이지. 인민을 진짜 사랑해야 단군이고 인민을 진짜 주인 만들어줘야 단군이잖아요. 김실가가 그거 했는가 하고 물어보면 답 나오죠. 이거 북한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또 한민족이라고 우리 민족이 저기 목사님들이나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종교단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죠. 목사가 세습되고 있잖아요. 혈통주를 강조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못된 것도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장점을 살려가지고 못된 거 좀 바로잡고 우리 민족이 철학강국이 남북이 합쳐서 철학강국이 돼가지고 또 그 우리가 일본한테 다시는 안 지려고 노력해가지고 더 현실적으로도 우리는 이런 원만한 철학과 과학이 하나로 조화된 원만한 이상적인 저는 그런 국가 그런 경제 시스템도 좋지만 문화를 만들어내서 이 모든 걸 해결하자. 정치 경제 문제까지도 문화로 해결하고 세계 시장에서도 문화로 세계를 선도해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